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아이 너무 풍성하죠? 우리 집 가랑코의 갈란디바. 한 집에서 제가 삽목해서, 작년 여름 바깥에서 달달 구운 아이예요. 일반 시중에 판매하는 아이들은 벌써 꽃을 활짝 피웠죠? 우리 집에서는, 베란다에서는 아직 예, 꽃대 물고 아직 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복잡한데 작년에 여름에 밖에서 영양 다 없어질 만큼 밖 노지에서 컸는데 얘가 하나를 뽑아서 제가 또 놀던 화분에 옮겨 보려고요. 또 영양 부족도 될것 같아서 제가 또 영양도 줄겸 제가 얘가 다육과잖아요. 그래서 조금 흙을 박하게 쓰고 또 얘가 또 진딧물 같은 게잘 끼잖아요. 하얗게 끼는 그런 실내에서 키우다 보니 그러더라고요. 근데 얘를 밖에서 키우면 너무너무 잘 돼요. 이 한해 삽목해서 비실비실 해가지고 진딧 끼고 해가지고 제가 다싹 삽목해 가지고 밖에 내놨었거든요. 일반 꽃집에 가면 좀큰분 있잖아요. 거기다가 심어가지고 밖에 내놨더니 이렇게 풍성해졌어요. 그 중에 또 하나 골라서 제가 외목대로 하나 또 심어 볼게요. 꽃도 풍성하게 좀 피라고 영양도 좀 주고 해볼게요. 외목대로 클수 있는 아이들이 몇개 있어요. 근데 오늘은 하나만 하고 여기 빈자리는 거름을 좀 채워줄게요. 여럿이서 이렇게 자란다고 얼마나 영양을 다 뺏겼어. 그래서 꽃이 늦을까요? 베란다라서 아무래도 추워서 그러겠죠. 꽃 피면 너무 예쁘겠죠. 보세요. 이렇게 풍성하답니다. 하나를 빼도 표시가 안 나요. 표시가 안 나. 너무 복잡하게 살고 있어가지고. 이 아이는 꽃 피고 나면 그 이후에 다시 손을 봐줄 생각입니다. 이 아이는 꽃대 맺은 아이 건드려 가지고 밑에 잎장만 살짝 떼주고 그대로 심어 줄게요. 이 아이도 잎꽂이가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다육이 전용토에다가 상토를 좀 많이 섞었어요. 아래쪽에는 배수층 많이 해주고요. 제가 여기다가 펄라이트를 상토에다가 펄라이트를 넉넉히 섞어서 아래층에 채워주고 그다음에 다육이 흙을 한번 넣고. 상토를 조금 더 섞어줄게요. 집에 있던 펄라이트를 제가 많이 섞었어요. 상토에다가 일반 분갈이용 상토에다가 좀 힘을 받아서 무럭무럭 크고 또 꽃대도 잘 커주길 팡팡 터트려주길 바라면서. 이렇게 꽃 만지고 있는 시간이 참 좋아요. 이렇게 지지대를 세워주면 좀서 있는데 좀더덜 힘들겠죠? 뿌리 내릴 때까지.
꽃이 피고 지고 나면 또 수영을 다듬어 주기로 하고요. 오늘은 그대로 심어 주기만 합니다. 이 화분이 굉장히 무거워서 제가 안 쓰고 놔뒀었는데 오늘 이 아이를 심어 주네요. 이렇게 가장자리 쪽으로만 상토가 좀 뜨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자리 쪽으로만 살짝이 눌러줄게요. 위에 마감토도 얇게 한번 올렸습니다. 이렇게 꽃피면 여러분들께 다시 보여드릴게요. 꽃대가 많이 맺었어요. 지금 5개, 꽃봉오리 5개. 네, 다음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 . 참, 이 아이는 오늘 분갈이하고 바로 저면을 좀 해줄 생각입니다.